미키야. 예예예. 예, 예. 아 그나저나 말이야 그. 자 이번에 그 내가 그 세프로 런칭하는데 말이야. 아 그러십니까? 하이 에브리원. 마이 네임 이즈 미키 꽝수.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Santi. How old are you? 오케이. 아이씨. 요즘에 미쳤나 진짜. 무슨 미국으로 가 그냥 이민을. Where are you from? 아 시끄러워 빨리. 배고파 죽겠어 지금. 난 니만 만나면 배가 고파갖고 현기증 일어나. Are you hungry? 아 hungry.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자 오늘의 컨텐츠 찍기 전에 아까 이제 손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짜증을 좀 내더라고요. 아 송호에. 예. 아 송호에 전국 어디 가나 뼈가 다 있는데. 예. 간혹 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. 뭐 뼈가 왜 있냐. 예. 그래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다른데 그 좀 물어보시라고 다른 가게. 뼈는 없을 수가 없거든 송호는. 예. 그 당연히 뼈가 있는데 먹고 송호에 뼈가 왜 있어요. 뼈가 나 다른 데서 먹을 때 뼈가 없었다. 예. 뼈가 없는 송호는 없거든. 그걸 총집게로 누가 뽑아갖고 파냐고. 뽑히지도 않겠지만 잘. 만약에 전국에 송호에 파시는 분 중에 쪽집게로 다 뽑아서 파는 사람 감은 없어. 확실해요? 없어. 만약에 있으면? 아니 없어. 있으면 번지점프? 없다고. 있으면 뭘. 번지점프? 아니 몰라 있을 수도 있겠지. 근데 몰라 나는 하여간. 아니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짜증나는 사람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단양 띠리띠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차사 띠리띠리 아니에요? 계속 그냥 그런 줄 알아. 개그 망하고 지금 횟집 하시는 거. 맞아. 예. 그냥 내가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? 그냥 아 왜 그러시냐고 이래. 그래가지고 그냥 아 네 이래 이제. 아,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 횟집 하다 보면 이런 거 좀 있지 않냐? 많지. 그러니까 제일 저거 하신 분들이 아 폼을 잡고 들어오시. 예. 오늘 제일 좋은 게 뭐냐고. 예. 먹을 만한 고기가. 예. 설명을 다 해. 예. 근데 결국엔 나는 광어가 좋으니까 광어 주세요. 그러신 분들이 진짜 의외로 많아. 그럼 막 이 솔직히 등을 돌릴 때 안 보이는 데서 인상이 한번 써지지 자동으로. 나랑 비슷하네. 너랑 비슷해 너랑. 하루치 까마 여기 소 몇 마리 있습니까? 해놓고 이제 삼겹살, 목살, 어린이 돈가스. 아우 골치 아프지 아주. 오늘 메뉴는 뭡니까? 광어 우럭. 아 광어 우럭 오늘. 우럭 매운탕하고. 아, 내가 나가서 먹자 그랬지 귀찮다고. 근데 아. 또 굳이 집에서 그 힘들게 지금 갔다 왔는데 또 집에서 먹자 그래가지고 형 가게에서 찍으면은 사람 손님들 음식 먹고 있는데 응. 조용조용하게 먹으면 콘텐츠가 재미가 없잖아요. 근데 광어 우럭이 오늘 또 이제 놀램이랑 뭐 이런 거 지치 돌돔 이런 거 좀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장사 잘 됐어. 응. 그래가지고 고기가 거의 다 나간 거야. 아. 근데 저것도 좀 사이즈가 작은 건데 맛있는 게 응. 들어왔어. 응. 여기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우리는 웃긴 거 필요 없다. 그냥 맛있게만 먹어달라. 말 안 해도 된다. 그러면 형 가게 가서 그냥 조용하게 먹겠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재미난 걸 좋아한다. 그러면 이제 집처럼 이렇게 좀 떠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. 아 알았어 알았어. 오프닝이 너무 길어요즘에. 노 프라브럼? 아니 됐어 빨리 해. 영어밖에 못해?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런 것도 좀 배워봐. 머리 좋은데. 이 리베 디히. 욕하냐 지금? 아니 됐어. 독일어로. 아이 됐다고. 이 리베 디히는. 됐어. 아 됐어. 이히 리베 디히는. 됐어. 그만해. 내가 잘못했다고. 당신은 이혼했습니다. 아이씨.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. 아 됐어. 사랑 리베 사랑 안 해도 돼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광어 우럭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. 와후. 왜? 아 여기 데였어. 아 발꼬락이 까져가지고 아까 내가 냉동실에 네. 좀 전에 넣어놨지. 아이씨 얼어버렸네. 살짝 얼었는데. 아. 근데 이게 맛있지 오히려 시원한 게. 아. 야 근데 야채가 얼었네. 야 이거 잠깐 사이에 이렇게 준비할 때 얼어버린다고? 아 내가 일부러 이쁘게 담아 먹어야지. 응? 아니 지금 또 이뻐요. 맛있겠네. 실장님한테 왜냐하면 마켓식으로 요즘 먹는 게 좀 맛있더라고. 휴지까지 먹으라고? 아니 에이씨 휴지 아니야 이거 해동지 끓을 때
죽겠다네 진짜. 하하 참. 스톱. 자, 이 국자 있잖아 이거. 아유 그냥 손으로 하자. 손 씻어서. 두 개만 넣어. 야 진짜 있잖아 유튜버 찍을 때 이 먹는 것만 나오잖아. 예. 배가 고파 죽겠어.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. 원래 뚱뚱한 사람이 더 배가 고픈 거야. 아. 뭐 저장이 돼 있다고 뭐 배가 덜 고파? 아니 그리고 나는 살 뺄 거니까 내가 공약을 걸더라도 뺀다 이제 내가. 공약 거세요. 나 진짜 20kg 쪘다니까 지금. 이 아파트를 미키 강수한테 넘기는 걸로. 근데 와서 보니까 무슨 일본 달걀 귀신 같이 돼가지고 야 그거 좀 올리지 마 그런 사진은. 그 형 배 깎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? 못 써요? 좀 그렇게 좀 사람이 이상하게 나온 거는 좀 숨겨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좀 오케이 플라워시 오케이? 또 다시 됐어 한 번만 풀 뭐라고? 아이 몰라 플라이버시? 오 맞아요. 아 영어 나오면 약해져. 아 자신 있게 해요. 네. 깻잎 어떻게 먹는지 알지? 어떻게 먹는데요? 자 요렇게 한번 때리면 향이 더 올라오잖아. 아. 아니 말 때리면 안 돼 한번. 네. 아하 요 바닷가 가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먹더라고. 좋다. 요 막장 이거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야. 네. 자 어디가 광어예요? 여기가 우럭 광어. 어 우럭 광어. 우럭 먹자 우럭. 네. 어이구 어이구 너무 신다. 이것도 와 매운탕도 맛있겠네. 매운탕도 사는 걸로 고르고 나왔어. 네. 아유 지금 10시 PM 10 o'clock. 오케이 바리. 자 갓바이 아니 갓바이 건배. 아 울산 갓바이 얘기하는 거죠? 어 그 갓바이 얘기하는 거. 와 냉동실 살짝 넣은 게 신이 안 나네. 오히려 낫네. 니가 시려. 와 쫀득쫀득하잖아. 어우 맛있다. 자 수제비가 영어로는 수제비겠지. 수 물수자. 워터. 니는 제비 소알로.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야. 알겠습니다. 내가 들어도 아니 감이라는 게 있어. 참 진짜. 어. 오 그놈의 영어가 뭐라고? 아니 미국으로 이민을 가. 저기 뭐야 미국 사람들 옆에. 아니 내가 너무 잘하면은 형 사람들이 안 웃겨요. 조금 똑똑한 사람이 조금 안 똑똑한 사람을 장난쳐야지 이게 웃긴 거지. 이게 진짜.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죠. I'm a student. You are a girl. 어? I'm a boy. 오! 마이클 잭슨, 휘트니 휴스턴. 오호호. 다 영어잖아. 아시죠 뜻은? 자! 아니, 잠깐만. 영어로 건배가 뭐지? 어. 브라보! 아 브라보지 맞아. 갑자기 아 이렇게 네가 자꾸 옆에서 건드리니까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. 아 그래요? 이건 알지. 오케이. 브라보. 브라보. 콘. 봐도. 봐더라고. 찍고 있는데. 그걸 봐도. 와 초대박이다. 와 예 선배님. 어 미키야. 어 어쩌신 일이십니까 전화 주시고. 아 통화 가능해? 아 예. 근데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상관없겠죠? 뭐 나야 상관없고.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. 야 미키야. 예. 야 너 저번에 좋았어. 아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? 야 이번에 저번에 말이야 그 복면가왕 했을 때 말이야. 예아야 평가 좋더라고.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선배님이. 야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웃겨. 아유 감사합니다. 야 미키야. 예. 아 그나저나 말이야 그 야 이번에 그 내가 그 새 프로 런칭하는데 말이야.
아, 그러십니까? 어, 야, 너 그 황금어장의 그 강영선 PD라고 알아? 아, 이름은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. 아, 강 PD 몰라? 네. 아, 이번에 강 PD랑 해가지고 말이야, 그 이번에 그 새 프로그램 런칭하기로 했거든. 그 새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너 라디오스타 한번 나와야지. 어. 아, 저는 뭐 불러주시면 저는 또 의외로 토크가라거든요. 토크가라야? 예, 예. 제가 솔직히 연기하는 것보다 솔직히 토크 좀 더 자신 있습니다. 야, 그래, 뭐 내가 뭐 토크를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. 아니, 복면가왕 때 보셨잖아요. 착하지마 쿵따리 잡아라 빠빠빠빠. 그때는 뭐 사실 뭐, 하, 뭐 비주얼로 다 했지. 비주얼로. 아, 알겠습니다. 야, 예, 예. 말이야, 그 새 프로그램 런칭하는데, 예. 요즘에는 개그맨들은 그 말고 그 좀 네 유튜브 같은 것도 내가 좀 자주 보거든. 아, 그러십니까? 어, 거기에 뭐 새로운 사람들 없나? 추천해 줄 만한 사람들? 혹시 간간히 보시면 뭐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? 오, 야, 그 개 웃기더라. 개, 그 누구야? 이부. 아, 머리 깎는. 어. 아, 예, 예. 야, 그, 어, 웃겨. 와, 역시. 어, 이부 사람 웃기더라. 어. 아, 그렇습니까? 어. 어, 아, 근데 그 형 개그맨인 거는 혹시 아세요?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 알고 계세요? 아, 개그맨이야? 아하. 아, 모르시구나. 에스야, 에미야, 키야, 어디야? 에스입니다. 박승대 사장님 그 회사에 저희랑 동기로 공연장에 같이 있었어요. 아, 그래, 에스야. 오. 네. 야, 뭐 다른 사람 뭐 추천해줄 사람 없니? 그 또 다른 사람 본 적 있어요? 어, 야, 그리고 그 사람 웃기더라, 그 띠리띠리. 아, 단양 띠리띠리 형이요? 어. 뭐 어떤 거 좀 재밌게 보셨어요? 뭐, 야, 네, 그. 너 아직도 그거 아니면 그 몰카 그런 거 하던데 너. 아, 이 형이 놀라는 걸 좀 잘 놀라요. 어, 야야야, 그 사람 웃기더라. 어. 아, 내가 봤을 때는 선배님이 좀 좋아할 만한 날것 느낌이 좀 나죠. 어, 야, 그 띠리띠리 그 사람 아니야? 그 유남석 아니야? 그? 아, 아닙니다. 어, 남석이잖아, 남석이. 아하. 그러니까 그 뭐 그 공식 프로그램은 아니고 아직 파일럿인데. 아, 파일럿이요? 예. 어, 파일럿인데 그 정규로 런칭 될 수도 있어. 아하. 한 요즘에는 한 5개 정도에서 8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 정도 하지 뭐. 뭐 이번에 파일럿 잘 되면은. 네네. 그 이영화 PD라고도 알지? 아, 그냥 이름 알고요.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. 아, 예. 이영화 PD랑 해가지고 그 강영성 PD랑 해가지고 말이야. 네네. 한 보자고 한번 같이. 아, 알겠습니다. 어, 제가지고 말이야 그 어, 보면 좋을 것 같아. 아, 그 옆에 근데 뭐 프로그램 하는데 저랑 뭐 부호 형이랑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? 어, 야, 같이 한번 나와. 미팅 한번 나와. 어. 그 선배님이 띠리띠리 형 재밌게 보셨다 그랬잖아요. 어. 이 형은 그 개그맨은 아니고요. 그 닮은 사람이에요. 닮은 사람. 아, 그래? 예, 예. 아, 오해하셨구나. 아, 그, 야, 그, 유남석인가 그 사람 아니야? 아니, 아니요. 그 형, 그냥 닮은 단양에 횟집 하는 사람이에요. 아, 일반인이야? 아, 예. 아하. 네. 아, 그럼, 야, 그럼 뭐, 말고 뭐, 다른 사람 뭐 없어? 어. 알겠습니다. 그럼 뭐, 지금 선배님은 개그맨을 원하시는 거죠? 네, 야, 사실, 야, 우리가, 어,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개그맨을 써야지. 너 알잖아, 임마. 아, 야, 야. 예, 예. 왜 이래 알잖아. 아, 예, 맞습니다. 이게 방송 안 하는 일반인들은 그래. 뭐 오라 그러면은 또 안 오고 뭐 연애한다 그러고 뭐 어. 이러다 보면은 방송이 주가 돼야 되는데 아, 그게 그래. 뭐 공사도 구분이 안 되고. 네, 내가 뭐 이런 말 좀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. 아, 예, 맞습니다. 근데 옆에 그 유남석 닮은 단양 띠리띠리 형이라고 옆에 있는데. 아, 있어. 아, 인사라도. 아, 인사라도 혹시 가능할까요? 아, 그래. 예, 예. 아, 예, 저기, 형님 안녕하십니까? 저 나이가 많으시니까 형님이시죠. 예. 아, 진짜 팬입니다, 형님. 예. 예. 예,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좀 신기하네요. 아, 그래요? 예. 아니, 팬이래서 진짜. 아, 예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예. 아, 혹시 또 일반인한테는 예. 존댓말 써주시네. 예.
아예예예 아, 일반인입니다. 일반인인데 아 전 그냥 이게 통화만으로도 영광입니다. 아예뭐예뭐 예, 네. 예, 뭐, 사실 뭐 미키가 사실 뭐 제가 뭐 좋아합니다 예. 네. 아, 네. 아 그러면 네. 단양 띠리띠리 형은 지금 방송 진출하는 걸로 알고 지금 기뻐했는데 아하. 일반인은 불가능한 거죠? 아 사실 야 미키야 예. 너 선수 아니야? 아유 죄송합니다. 제 아마추어랑 같이 할 수는 없죠. 예 죄송합니다. 네 아무튼 뭐 이거 마무리 잘하고. 네네. 야 조만간에 그 이양화 PD랑 해가지고 말이야 그 보자고. 알겠습니다. 어 알았어 알았어 미키야. 어 형 네. 어. 마지막으로 할 얘기 네. 있어요? 네. 단양 회수산에 한번 놀러 오라고. 아 그 쏘가리 많이 나오니까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오세요. 제가 쏘가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. 아 진짜 요즘에 많이 나와요 고기가. 야 예 쏘가리 드시러 오세요 형님. 야 미키야 예예 예, 선배님 야, 재밌네. 아이 뭐 사람은 재밌는데 어떻게 재밌다. 미팅까지는 한번 해보시고 선배님이 보고 마음에 야, 드시면은 한번 어. 그 그래도 한번 섭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냥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보고 선배님이 한번 장난감처럼 한번 가지고 놀면은 이 형이 조금 말은 떠듬떠듬 하는데 그래도 괜찮거든요. 아 그래요. 예 알겠습니다. 예. 아예 안 한다라는 뜻 같은데. 예. 아예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. 그냥 언제 시간 되시면 쏘가리 한번 드시러 오세요. 제가 대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매운탕 좀 보내드릴게요. 아 형. 아니 요즘에 아 유명한 사람만 전화 오면 아 니는 맨날 먹이잖아. 아 유명한 사람만 오면 아니, 이렇게 아니, 아니, 지금 여, 형님 말씀하시는데 조용히 아 맞다 아니 그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유명한 사람만 아니, 전화 오면 왜 이렇게 아니 그냥 이런 게 하면 형 팬 부끄럽다니까요 내가 아니 내가 팬 야 아무쪼록 그 미키야 네네 어 야 좋다 좋아 좋고 야 너도 좋다 야 좋아 어. 아니 니가 너도 좋아 지금 뭐? 너도 좋아. 뭐가 너가 좋아? 야 미키야 좋아. 아니 그러니까 너도 야. 지금 좋다고. 야 아무쪼록 말이야 사실. 아니 너 지금 말을. 잠깐만. 왜요? 그 닮은 사람 그 거기야? 맞아요. 야 그라야. 야 하지 말이죠. 그라야.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라야. 아니 나이가 되게 들어 보이는 목소리인데. 그라야. 예예. 와. 야 이거는 진짜 다 속였다. 완벽하게 지금 완벽하게 속았어 전부. 아니 이거 아니 목소리가 나이가 있어. 어. 나이가 있다니까. 아니 개그맨이잖아. 개그맨 후배예요. 아니 난 전에 봤어. 그 네. 그 저기 막. 야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이렇게 똑같지? 그라야. 예. 야 너 진짜 너무 잘한다 지금. 와 진짜 대단하다. 말도 안 되게 속아가지고 이 형이. 야 진짜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. 야 너 좋았어 진짜. 야 내 유튜버 한번 살렸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언제 어. 그 시간 되면 쏘가리 먹으러 와요. 제가 뭐 동생이잖아. 어. 친구야? 동생이 예, 동생. 형님, 아 예. 동생 놀러 오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야 근데 나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고 대한민국 100% 다 쏘가 이거. 연기력 너 죽였다 진짜. 아니 진짜 대단한데? 아니 나 진짜 있잖아. 야 그라야. 예.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미키 형수 내 유튜브 야. 보시는 분께 인사 한 말씀 드려라 그래도. 야 사실 말이죠. 자 미키 형수 유튜브. 아 요즘에 다양 띠리띠리. 야 너 좋아. 와 진짜 똑같아. 오케이 그라 고마워. 네. 어이 또 밥 한번 내가 살게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네. 야 그래서 어제부터 요즘에 김구라 선배한테 전화 온다고. 밑밥을 깔았구나. 야, 어제부터. 참나. 형. 야. 나 똑똑해요? 안 똑똑해요? 아니 너무 똑같아가지고 생각을 못했어. 어허허허허. 이게 의심을 할 수가 없어. 나이가 있다니까? 와 나 얼굴 빨개졌잖아 진짜 이거. 아 이거 진짜야. 야 이거 가짜 몰카랑은 레벨이 다르죠. 어때요?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넘어갔죠? PD 얘기하고 뭐. 야 이게 완전 프로는 틀리네. 네, 난 부호 얘기를 먼저 하길래. 네. 아이씨. 나도 머리 밀 걸 그랬나? 아니지. 머리 밀는 게 생각이 났지. 네.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나? 어. 개그맨들은? 네. 와, 이건 진짜 속았다. 야. 와, 이거 대단한데? 야, 참나, 진짜. 아. 그래서 밑밥을 아까 유남석도 깔고 다 깔았구나. 네. 야. 야,
형 머리가 내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. 사랑을 한번 섞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쫙 몰아가는 거죠. 야 이건 대단한데. 예. 아니 진짜로. 예. 야 이건 놀래. 야 이건 놀래겠는데. 이거는 쏘갔지만은 아니 나 이거 인정. 아 오케이. 똑 진짜 똑같아. 똑같은 건 플러스 나의 기획력 아니, 인정해 아닌데. 아니 해. 와. 이건 인정해. 내가 웬만하면 이제 네가 속이려는 걸 다 알거든. 예. 야 근데 어제부터 이걸 달라고 밑밥을 깔았구나. 어 나 얼굴 빨개졌잖아 지금. 아니 어차피 네. 나는 또 김구라 좋아. 아니 김구라 형님 좋아하니까. 아니 내가 갑자기 반말했잖아요. 그럼 어떤 생각 들었어요? 아니 바로 딱 이제 알았지. 아 닮은 사람. 어? PD 얘기하고 뭐 네. 이게 야 이게 혼을 빼놓네. 오래간만에 제대로 한번 당하네. 야 신기하네.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? 얼마나 연구를 했을까 저렇게. 아, 야. 이거 개그맨 되려면 형 몇천 대 1 확률을 뚫고 되는 거예요 이게. 이것도 원래는 우리 그 수상스키 타러 갈 때 차에서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오늘 행사가 있다고 무슨 시장 행사가 있대요. 야 대단하다. 대단하다. 아니 딱 속일 때 엄청난 쾌감이 있어요 진짜. 나도 네. 옛날에 속여는 봤잖아. 그게 스릴이 있어 스릴이. 속일 때 막 웃긴 거 참는 것도 그렇고 네. 짝퉁이 짝퉁을 올리네. 아, 좀 더 잘하면 올라가는데 네가 좀 더 잘 어이씨 안 칠하면서 아주 틈을 안 주는 거 아우씨 그나마 이건 낫다. 너는 내가 왜 화장실만 가면 따라오냐? 아니 어쩔 때 보면 또라이 같아 너 진짜. 나는 아까는 따라올 줄도 몰랐어. 대! 으이씨! 대! 으이씨!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. 내가 일부러 얘기 막 하고 있을 때 가거든. 에. 네가 하도 장난을 치니까. 자 오늘 제대로 쏘았습니다 구독자님들. 인그라 TV도 좀 이렇게 그 한 번씩 그 들어가 주세요. 네. 야 진짜. 어우. 어. 우와 가마살. 어이구. 이거 알지? 와 내장. 내장 한 마리 하나 나오는 거야 위. 와. 자. 우와. 뜨는 건 그... 와. 와우. 짜름한데 잘 끓여졌다, 그지? 와. 이거 이따 라면 하나 넣어먹으면 끝난다. 아. 이거 한 마리 들어가서 딱 하나야. 와. 감사합니다. 아. 먹어봐. 예. 너무 짜잖아. 아. 밥도 없는데. 아. 그럼 밥을 좀 떠줘? 아니, 밥 반 공기씩만 먹을까요? 여기 있습니다. 난 더 조금 아 떠 뜰 때 떠 그냥 밥에다가 김치 파김치 야 그래 그렇게 먹어도 돼 엄청 맛있어 소리 선물로 준 거야 선물로. 연하고 확 집어 먹어 많이 많이 집어도 안 짜 안 짜 진짜 몸 아프고 입맛 없을 때 이거 먹어도 입맛 돌아와 이거는 내가 아, 그치 맛있지 진짜로 우린 하나 아 오래간만에 또 우린 하나 나오네 그쵸. 자, 이상으로
김구라 아니고 김그라 새 프로그램 런칭 몰카 예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 와후. 안녕하세요.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